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 난도의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난도랑 뿜뿜이를 그려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난도 목표 세우다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난도가 목표를 세우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난도가 집중하면서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적고 있어요. 집중하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난도예요. 새해가 되면 목표 하나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그런데요. 난도도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잡고 싶은가 봐요. 2020년 난도가 생각하는 목표는 뭘까요?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뿜뿜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큰 뿜뿜이도 그려줄게요. 새해 목표를 고민하고 있는 난도 옆에 뿜뿜이들이 가득 있어요. 난도가 뭘 이렇게 고민할까요? 난도의 컬러링을 이제부터 해줄게요.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고 가을에다가 난도의 색깔을 넣어줍니다. 회색을 넣어주고요. 옆에 뿜뿜이도 회색 뿜뿜이 만들어줄게요. 위에 보이는 선은 지워주겠습니다. 이제 난도 볼터치를 해줄게요. 분홍색 볼터치. 빼꼼이 나온 혀에도 색깔을 넣어줄게요. 뿜뿜이들 볼에도 분홍색으로, 회색 뿜뿜이에게도 넣어줬습니다. 연필에 색깔도 넣어줍니다. 빨간색으로 포인트도 넣어주고요. 2020년을 좀 더 강조하려고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해주고요. 크기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네. 앞으로 띄우고요. 뒤에 검은색 글씨를 좀 더 크게 강조하게 해서 보여줄 거예요. 굵은 펜으로, 그리고 검은색으로. 2020년 느낌표까지. 난도는 아직도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바로 하지. 난도가 저의 그림을 봐주려고 하나 봐요. 고맙네요. 뒤에 벽지 무늬를 넣어줄게요.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애플 펜슬을 꾹 끝에 눌러주시면 선이 깔끔하게 나와요. 겹쳐져 있는 부분은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줄게요. 난도 쪽도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이번엔 책상에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피해서 꼼꼼히도. 네. 밑에다가는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고 지우개로 다시 한번 겹치는 부분을 지워줄게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201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년도처럼 새해 목표를 세우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서 년도의 그림으로 목표를 한번 그려볼 생각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게시글에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